신천지 신도들은 간부들을 보고 신천지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뭐 실세다. 그런 좀 이만희 총회장을 능가하는 존재로 이런 그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부분은 저는 좀 삼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할 때 이만희 총회장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역량이 부족하죠. 종교적인 것에서만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그 종교적인 면에서도 평화라는 거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건데 그러한 역할들을 이 김남희 전 원장이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했었어요. 근데 김남희 전 원장이 2017년도에 그 이만희 교주와 틀어지게 됐죠. 그와 함께 일했던 신복들이 김남희 전 원장과 함께 탈퇴를 하다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충격 속에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 내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만희 총회장의 역량은 예전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가 지탱해 줬느냐? 신천지 간부들이 지탱을 해준 거예요. 그중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어제 나왔던 그 김모 여인, 이런 서무를 맡아서 해주는, 그래서 하나의 가족인 거죠. 이만희 총회장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이걸 메꿔주는, 이만희 총회장을 넘지는 못해요. 왜? 신천지 신도들은 간부들을 보고 신천지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실세다, 그런 좀 이만희 총회장을 능가하는 존재로 이런 그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부분은 저는 좀 삼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신천지 내에서의 실질적인 힘은 이만희 총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김남희 전 원장 신천지 신도들에게 배도자로 매장되고 비난을 받는 위치를 보면 신천지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만희 총회장을 능가해서는 안 되고 넘어서도 안 되는 이런 기본적인 교주 체제의 신흥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표현됐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만희 총회장이 김남희 전 원장의 탈퇴와 폭로 때문에 자기의 감춰놨던 치부들, 잘못들이 사실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덮어주고 의지할 사람이 신복들이에요. 어떤 실질적인 힘을 가하는 것처럼,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도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지배하는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이만희 총회장을 보좌하는 수족과 같은 역할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완성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권력을 자기들이 행사했을 때는 그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고 퇴출이 됩니다.